안녕하십니까. 아그로솔루션의 이상훈 이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우즈베키스탄 농업기계 그리고 스마트팜에 관련된 연수를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액션플랜 수립을 위한 강좌입니다. 저는 작년 말까지 대한민국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즉 에피스에서 농업 교육 홍보 그리고 정보화 사업을 많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정도에는 제가 국제개발협력 ODA 업무를 많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노하우를 활용해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컨설팅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는 주요 업무가 ODA 사업 관련해서 신규 사업을 만들고 컨설팅도 수행하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저개발 국가들의 정책적인 이슈들을 고려해서 현안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신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안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프로젝트 컨셉 페이퍼를 기획하고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퍼실리테이팅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저의 노하우가 여러분들의 액션 플랜과 PCP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저께까지 자가격리를 좀 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제가 한 2주간 다녀왔고요. 변이 국가다 보니까 제가 자가격리를 하게 돼서 14일을 격리를 하고 그저께 이제 자가격리가 풀려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께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제가 간 이유는 그 키아트라고 해서 산업부에서 스마트팜 R&D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한국 정부에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식품부에서 우즈베키스탄에 딸기 스마트팜 육묘장 그리고 티슈컬처 랩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 관련해서도 제가 타당성 조사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에 우즈벡에 가서 그러한 현지 대상지 등을 좀 보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즈벡에 대해서 이번에 저도 처음 갔긴 했지만 상당히 스마트팜이라든지 농기계에 대해서 상당히 큰 전망이 큰 나라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고요. 마침 제가 시기적으로 이 연수를 할 수 있는 시기와도 딱 맞춰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재밌게 연수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께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한국의 ODA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ODA를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ODA는 이제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해서 공여국이 그 수원국의 그 다양한 그 나라의 정책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무상 또는 유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ODA를 크게 두 구조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한쪽은 그 무상 원조라고 해서 주로 한국의 외교부를 통해서 코이카로 진행이 되고요. 또 한쪽은 유상원조라고 해서 그 차관 사업으로 해서 기재부를 통해서 엑심뱅크 그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크게 두 가지로 ODA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무상원조, 이번 초청연수도 이제 무상원조의 하나인데 이런 무상원조는 이제 외교부의 코이카를 통해서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각 부처들에서도 무상원조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농업 관련된 무상원조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처들도 각 부처의 특성에 맞게 원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무상과 유상원조를 총괄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의 ODA 체계를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나중에 본 액션 플랜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PCP를 개발해서
향후에 ODA 사업을 제안을 할 때 여러분들이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한국 정부를 통해서 ODA를 발굴할 수 발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ODA에 대한 구조를 잠깐 먼저 강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액션 플랜에 대해서 본격적인 제가 가이드라인을 강의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ODA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ODA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제 나라에서 의향서를 LOI라고 하는데 Letter of Intent라고 의향서를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컨셉 페이퍼와 함께해서 ODA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ODA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든지 프로젝트를 하든지 아니면 이번과 같은 연수 과정을 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참석하시는 것은 이제 연수 과정이고요. 근데 예전부터 이제 한국의 코이카 등에서 연수를 많이 수행을 했는데 그 연수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연수에 대해서 잘 진행을 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그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존까지는 이제 만족도 조사를 연수가 잘 진행이 됐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 평가 툴로 활용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수에 녹여서 하자라고 해서 액션 플랜이라는 부분들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기존에 이제 만족도 평가만 연수가 끝나고 나서 만족도 평가만 하셨던 것을 지금 이제는 액션 플랜을 여러분들이 수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물적으로 뭔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아 액션 플랜에 여러분들이 잘 참여를 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냈구나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이카를 비롯한 한국의 다양한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수 과정에는 이렇게 액션 플랜을 만들도록 그렇게 가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강의는 이런 액션 플랜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액션 플랜이 무엇이고 이 액션 플랜이 어떤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액션 플랜이 무엇인지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액션 플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국가의 정책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라든지 여러분들의 국가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뭔가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션 플랜은 지금 연수 과정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션 플랜을 잘 만들어야 여러분들의 연수 과정이 성공적이었다 아니다가 그걸로 인해서 판가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액션 플랜을 여러분들이 만들 때는 이 액션 플랜이 여러분들 여기서 연수해서 만들었지만 연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국가에 가지고 가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제대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실용적이고 그리고 실현 가능한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액션 플랜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듣고 수립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수립한 액션 플랜이 향후에 여러분들 국가에 가져갔을 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킬 수 있는지 그 실행을 시키는데 실현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이 액션 플랜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액션 플랜을 수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프로세스 부분은 여러분들이 액션 플랜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액션 플랜을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하고 잘 준비를 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션 플랜의 주제를 뭘로 정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기존의 액션 플랜 주제를 정하고 연수에 참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액션플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을 팀을 짜서 액션플랜을 여러분들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이슈를 여러분들 잘 정해서 액션플랜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제 선정이 여러분들의 액션플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2주간의 연수가 진행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액션 플랜을 여러분들이 팀 단위로 개발하고 좀 더 토론하고 논의해서 제대로 된 액션 플랜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게 액션 플랜의 개발 과정이 되고요. 그렇게 이제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연수 시간에 그 여러분들이 만든 액션 플랜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액션 플랜을 여러분들의 나라에 향후에 가지고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나라에서 이 액션 플랜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액션 플랜을 잘 짜주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행까지 옮길 수 있는 액션 플랜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액션 플랜 준비와 액션 플랜 개발 과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액션 플랜을 실행하는 이런 단계 세 단계를 유념해 주시고 액션 플랜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션 플랜은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주제를 여러분들 나라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이슈라든지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여러분들이 개발해서 그 액션 플랜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 실현 가능한 그런 액션 플랜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제도 여러분들이 실현 가능한 주제를 선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스케줄표를 보시게 되면 액션 플랜 스텝이 이제 네 단계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컨트리 리포트를 아마 진행을 하시게 될 건데요. 제 강의 이전에 아마 컨트리 리포트가 먼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컨트리 리포트가 어떻게 보면 액션 플랜의 시작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컨트리 리포트에 여러분 나라의 현황도 제시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웠던 부분들 그리고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아마 컨트리 리포트에 담겨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에 한국의 이런 선진 사례라든지 연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싶은 그 분야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컨트리 리포트가 여러분들의 연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 액션 플랜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하는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팀을 짜게 되는데 팀별로 그 액션 플랜을 잘 논의하고 개발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액션 플랜을 발표하고 그리고 서로 논의를 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 네 단계로 이렇게 액션 플랜 관련해서는 액티비티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액션 플랜은 이제 여러분들이 토픽을 미리 정해서 와서 연수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수 과정에서 토픽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데 아마 이 타입 2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에 연수에 진행을 하게 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오늘 가이드라인을 듣고 여러분들이 팀을 짜고 그 팀에서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그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추정 연수 기간에 액션 플랜을 개발하는 그런 일정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액션 플랜 팀은 저희가 이제 버즈 그룹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25명이 연수에 참여한다고 하면 5명씩 해서 한 5팀 정도를 짜면 적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수로 팀을 짜게 되면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4, 5명 정도로 한 팀을 구성하게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액션 플랜을 주제를 정할 때 하나 좀 명심해야 될 것이 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다루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제를 선정할 때 너무 크게 거창하게 국가적인 큰 주제를 이렇게 다루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향후에 여러분들 국가로 갔을 때 이거를 여러 부처가 같이 다 이 액션 플랜에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조직, 여러분들 부서에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주제를 비록 작지만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실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데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주제를 너무 크게만 잡지 않으시고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주제를 여러분들 부처 내에서 선정을 해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액션 플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는 액션 플랜이 마지막 날 평가가 돼서 좋은 액션 플랜이 이제 선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개발한 액션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PCP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ODA 사업으로 만들 때 여러분들이 도너 쪽 공여국 쪽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공여국 측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온 액션 플랜들 중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 어떤 ODA를 실행해 줄까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이런 지표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션 플랜을 수립할 때 여기에 있는 이 지표들을 염두에 두고 수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거듭 강조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액션 플랜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혁신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나라, 조직, 부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큰 평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액션 플랜을 수립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수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의 액션 플랜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보통 이 SWOT 분석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 SWOT 분석은 여러분들의 조직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이슈에 관련해서 강점, 약점, 그다음에 내외부 분석 등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깊이가 있고 잘 분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이 초청 연수 기간은 2주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너무 이제 좀 추진하는데 부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SWOT 분석보다는 갭 분석을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립니다. 갭 분석은 좀 더 간단하죠.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황을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가고자 하는 그 골, 그 개선된 그 방향을 정리를 하고요. 그 두 개의 그 갭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갭을 어떻게 잘 메꿔 나갈지 그런 접근 방법을 여러분들이 페이퍼에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아주 뭐 직관적이고 아주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액션 플랜 수립할 때 이 갭 분석을 활용하기를 추천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상황, 여러분들의 이제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농기계에 관련해서 어떠한 현재 여러분들의 느끼고 있는 한계점, 문제를 여기에다가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한국
한국에 초청 연수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의 선진 사례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느꼈던 그런 뭐 자체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의 개선한 사항들이 있으면 이 부분들을 이제 골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뭐 두 가지 문제가 하나의 골이 될 수도 있고 한 가지 문제가 하나의 골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형태고 이 투비는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여러분들 궁극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둘 사이에 이제 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갭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 액티비티 등을 여러분들이 담아내는 게 액션 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갭 분석을 할 때 뭐 단계별로 좀 질문들을 던지면 이해가 쉬울 건데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분석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이슈가 지금 무엇이지? 스마트팜 관련해서, 농기계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랬을 때 이제 그 문제점이 떠오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방안들을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세네 가지 대안들이 나오면 그 대안들을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서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베스트 솔루션 여러분들이 그걸로 한번 정해가면 그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좀 도식화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기에 쭉 적어보시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그 다음에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원인들을 그러면 어떤 부분들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그 대안들을 적어보십시오. 이 대안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분들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뭐 트라이 해봤던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오늘 같은 초청 연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선진 사례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대안으로 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 중에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리고 가장 시급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 부분을 이렇게 골로 써주면 가장 최적의 대안들이 자연스럽게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주셔서 여러분들이 액션 플랜을 수립할 때 이러한 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분석과 분석을 좀 수행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액션 플랜을 수립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수립해 갈 때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지를 여기서는 이 장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이제 이 크게 보면 한 다섯 가지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라. 그게 이제 가장 첫 단계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의 선진 사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국가에 적용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적을 때 너무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으로 기술을 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기간 및 자원 조달 부분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들이 액션 플랜에 명확히 제시를 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되고 좀 더 실현 가능한 액션 플랜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액션 플랜을 만들어내게 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액션 플랜을 담을 수 있도록 제가 두 가지 포맷을 제공을 할 것입니다. 이 PPT에도 들어있지만 MS 워드 파일 포맷으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샘플 케이스가 PPT로도 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포맷을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포맷을 선정해서 워드 파일로 적으시거나 아니면 PPT로 적으시거나 이렇게 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수는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0장 이내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담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아마 한 팀당 한 10분 내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개발한 액션 플랜을 여러분들이 잘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발표한 액션 플랜 중에서 잘 선정이 된, 아니, 잘 기획이 된 액션 플랜이 좀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액션 플랜을 여기서 이제 잘 만들고 하면 여러분들 국가에 가서 이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숙제인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한 액션 플랜을 가지고 와서 실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액션 플랜이 잘 정리가 되고 잘 개발이 될 수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도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국가에 가지고 왔을 때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완벽한 액션 플랜을 만들어 가려고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액션 플랜이 여러분이 프로젝트 컨셉 페이퍼로 좀 더 자세한 프로포셜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시기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PCP를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인카라든지 농식품부 한국의 농식품부라든지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도너 공여 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화하고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 이제 액션 플랜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PPT로 정리를 하실 때는 이 포맷을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물론 주제는 약간 다르지만 다른 연수 과정에서 이 액션 플랜을 만들었던 케이스를 제가 가져다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었던 액션 플랜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만드셔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액션 플랜은 중남미 국가에서 그 자연재해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자연재해를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뭐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얘네들이 액션 플랜을 수립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순서와 비슷합니다. 백그라운드와 목적 그리고 현재 상황과 이슈 그 다음에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 목표 그리고 전략과 그 다음에 그 액티비티들 기대 효과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강의했던 내용들과 같은 맥락으로 순서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처음에 백그라운드가 나오는데 그 인적 자연 재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취약한 이 나라에서는 이걸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부재하다.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그 백그라운드를 얘네들이 배경 설명을 여기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에서는 그래서 그 문제되는 부분들을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감으로써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목적 부분을 얘네들이 여기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그런 화학적
석유, 화학, 그다음에 뭐 철류들, 철폐물, 폐기물 이런 부분들에서 다 어떠한 이제 문제들이 그리고 자연 재해들이 국가에 산재해 있는지 이런 현황들을 여기에서 좀 명시를 했고요. 좀더 여기서 이제 제가 아쉬운 부분은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좀더 자세한 내용들이 좀 담기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당위성, 말하고자 하는 당위성, 개선해야 하고자 하는 당위성이 표출되기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 또 오가니제이션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여기에 자세히 좀 써놨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지유와 투비를 문제점이 하나씩 나열하고 하나의 문제에 대한 그 투비 개선되어야 되는 목적을 하나씩 매칭을 해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전략과 그 프로젝트 콘셉트 부분이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시한 게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그 액티비티 컴포넌트들이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 컴포넌트별로 보자면 그 국가의 여러 재해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도, 그 위험 지도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부분들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도 위에 어떠한 정보들, 다양한 정보들을 넣어놓고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에머전시 플랜이 없거나 있어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뷰해서 뭔가 개선을 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기서 만들어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부분들을 매년 지도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갱신을 해 나가겠다라는 좀더 구체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요소들을 고민하고 액션 플랜을 만들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웃라인 이쪽 부분부터는 구체적인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기가 액션 플랜에 관련돼서 기간과 뭐 수행 기관은 어디가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션 플랜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환경부에서 하겠다. 그러면 그 환경부는 어떠한 기능들을 가지고 현재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전체의 기간은 얼마의 기간으로 착수 시점은 언제고 완료 시점은 언제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접근 방법이라든지 기관에 대한 상세 정보들을 여기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그다음에 뭐 부처에서 기대하고 있는 효과를 여기에는 정리를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 그다음에 기술적인 효과, 그다음에 사회 환경적인 효과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경제적인 효과는 이걸 통해서 얼마만의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절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걸 수치화해서 보여주면 이런 부분들의 효과 부분이 상당히 잘 어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치라든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아웃컴들을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이걸 통했을 때 여러분 나라에 어떠한 기술적으로 어떠한 개선 효과가 있다, 상승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 환경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 대응에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CO2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 환경적이나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들을
좀 자세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은 페이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구체적인 컴포넌트하고 그 세부적인 액티비티들을 자세히 써주시고 그걸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라는 그 일정 부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상세히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액티비티 옆 부분에는 이렇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라는 부분들을 좀 명시를 해주고요. 총 예산은 얼마가 든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명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액션 플랜이 무엇인지 그리고 액션 플랜을 여러분들이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게 좋으실지 그러면 그 정리하는 템플릿은 어떤 것이 있고 그 항목별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거기다가 또 다른 나라에서 여러분 주제는 조금 다르지만 만들었던 액션 플랜 PPT 파일을 보고 제가 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하셔야 될 부분은 팀을 짜셔서 그 팀별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이 액션 플랜 포맷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이슈를 잘 선정해서 액션 플랜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ODA로 사업을 만들려면 한 적어도 빨라야 2년, 늦으면 뭐 3, 4년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액션 플랜 제시를 하면 공여국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거를 또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심층 조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시점이 한 뭐 3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코이카에서는 그 펠로우십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금액은 크진 않은데 한 뭐 5만 달러에서 뭐 10만 달러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펠로우십 같은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파일럿으로 조그만하게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어플라이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바로 프로젝트를 좀 파일럿으로 만들어서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농기계 우즈벡 농기계는 이미 한국 정부에서 ODA로 우즈벡에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ODA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R&D 센터 구축 사업을 내년에 우즈벡에 한국 정부에서 산업부에서 추진해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더불어 한국의 농식품부에서도 딸기 조직 배양실하고 육묘장 ODA를 내년에 스마트팜 분야에서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고 해서 향후에 한국에서 우즈벡에 이런 스마트팜이라든지 농기계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관심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즈벡에서도 이런 분야가 상당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관심이 많고 상당히 크게 향후에는 더 커질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ODA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번 액션 플랜을 잘 만들어 가보시면 향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초청 연수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 연수는 여기까지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 여기 마지막 장에 제가 제 이메일 어드레스를 여기에다가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강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액션 플랜을 여러분들이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 이메일로 제 거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향후에 이 ODA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스마트팜하고 농기계 관련된 이제 전문가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의 저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